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금일은 LNG 용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LNG 용접을 하면 뭐 고기량자들이나 아주 뭐 A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용접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LNG가 조금 폐쇄적인 분위기로 조금 기술 유출이 조금 적고 고기량자들이 용접을 하는 분들이 많고 뭐 임금을 많이 받는 용접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금일은 제가 이제 이 LNG 현장에 조금 숨겨진 이야기들이나 이 현장에서 용접 용접사들이 좀 일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를 좀 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희 영상 채널에 뭐 질문들도 많았고 뭐 LNG 관련된 이런 뭐 글들도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토대로 제가 조금 설명하는 시간과 뭐 영상들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G 용접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라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우선에 LNG 용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백비드의 컬러입니다. 안에 내시경이 투입되다 보니까 백비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배 안에 함몰이 많이 됩니다. 이 LNG 현장 같은 경우는 배관 스케줄이 대구경 배관이 많은, 뭐 물론 소구경도 있지만 대구경이 많고 대부분 스케줄이 아주 얇은 10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그냥 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배관에 함몰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백비드 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퍼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에 LNG 관련해서 퍼지를 조금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일반 해양 플랜트나 일반 육상 플랜트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표현드릴 수 있는 게, LNG 같은 경우는 우선 이 가스의 압력이 굉장히 조금 일반 현장에 비해서 좀 높게 이제 고압력으로 고압으로 좀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백컬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연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산소 농도를 빨리 제거해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퍼지를 고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뭐 인치가 굉장히 커지는 뭐 400개 이상, 뭐 600개 이상, 뭐 이런 배관들은 퍼지를 뭐두 발, 세 발, 네발 이렇게 막 여러 발을 꽂을 정도로도 퍼지를 많이 쓰고, 퍼지도 뭐 라인이 길 경우 막 그렇게 꽂고도 두세 시간씩 쓸 정도로 퍼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퍼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으로 한번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퍼지는 일단 주입과 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 같은 경우는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의 주입이 좀 필요함과 동시에 그만큼 들어간 만큼 나갈 수 있는 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LNG 현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현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특히 LNG 같은 경우는 대연관이 많은데 대연관에 가지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용접이 컬러를 잘 뽑으려고 하면 이 가지관들을 이용해서 와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벤트를 메인 벤트도 뽑지만 가지관을 통해서 벤트를 함께 하면 퍼지가 컬러가 좋고 순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부분 현장들에서 가스의 뭐 손실이라든지, 혹은 이 알곤가스가 위험하다고 표현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산소를 제거하는 가스다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들이, 가스가 이제 새는 것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가지관에서 벤트를 뽑는 것들을 현장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LNG 현장에 가면 벤트 호수라고 해서 벤트를 완전히 밀봉을 해갖고 호스를 이용해서 아예 배 바깥으로 이렇게 빼라고 현장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퍼지를, 컬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들이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LNG 현장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뭐 사실상 뭐 고기량자들이나 용접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가지관들이나 이런 것들의 벤트를 좀 통해서, 사실 뭐 몰래 하기도 하고 벤트를 통해서 조금 와류 현상을 좀 제거하고 순도 관리를 좀 잘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의 퍼지를 유지하는 게좀 중요하고, 그만큼 벤트가 잘 나가야 된다. 그다음 벤트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뭐 가지관을 통해 가지고 와류 현상을 제거하는 이런 현상들을 좀잘 관리하면서 용접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컬러를 잡는, 퍼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LNG가 좀 특이하게도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LNG 현장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다알 건데, 이 튜빙 배관을 이용한 백브러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튜빙 배관이 굉장히 이렇게 얇은 배관인데, 이 새끼손가락 같은 이런 거를 두들겨 가지고 우리 브러쉬 털을 앞에 잘라가 용접해 가지고 이렇게 이 브러쉬를 만듭니다. 그게 갭 사이로 들어가는 브러쉬인데, 일반적으로 450회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람이 일단 억지로라도 들어가집니다. 그럼 안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백비들을 뭐 브러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컬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배관들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용접을 하면서 이제 백브러쉬를 해야 됩니다. 갭 사이로. 그래서 이 작은 백브러쉬를 만들어가지고 갭 사이로 해서 백을 이렇게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컬러를 잡을 수 있게끔 백브러쉬가 LNG 현장에서는 아주 필수적이다. 요거는 제가 가능하면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하든 사진을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브러쉬가 굉장히 중요하다. LNG 현장에서는. 요렇고. 그리고 또 하나 뭐 LNG 현장에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LNG 현장은 대부분의 라인들이 5인치에서 6인치 이상, 150회 이상 대부분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내시경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내시경 카메라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제일 소구경인 150A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기준이죠. 한 150A 정도부터 들어간다고 기준하면 가장 잘 보입니다, 컬러가. 그래서 이런 150A 기준으로는 컬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브러싱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혹시나 컬러가 조금 가더라도.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LNG 현장에 좀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이 공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초보들이 이걸 광고하고 용접하다 보니 LNG 현장이 어렵다, 혹은 LNG 현장 일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LNG는 얇은 배관이 많습니다. 스테인레스고 얇은 배관이 많고 대형관이 많다 보니까 배관이 흔히 말하는 얼라인이 굉장히 많이 져요. 현장에서 이걸 말하면 짱구가 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잡아가면서 치부를 하고 잡아가면서 용접을 하는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에서는 이것들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LNG 용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단차가 많이 지는 배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데코. 데코라고 이렇게 제끼는 이 데코가 있는데, 이 공구죠. 철판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철판 두 개를 제끼는 데코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필수입니다. LNG 현장에서는. 그 데코를, 짱구가 난 부위를 이렇게 제껴가면서 용접을 하는데, 이 제껴가는 데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핵심적으로 드리면, 우선에 피스테크를 많이 하게 돼요. 일반 현장에서 대형관을 때울 때는 본테크를 이용해가지고 데코질을 하는데, LNG 현장은 배관이 얇다 보니까 본테크를 치고 데코질을 하면 배관이 함몰이 되거나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이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피스로 가접을 한 뒤에 데코를 통해서 제끼면서 전체적인 얼라인을 맞추면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수적이고, 공정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LNG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면서 우선에 갭 같은 경우 한 4에서 5mm, 대형관을 하더라도 4에서 5mm, 뭐 많게는 뭐 5에서 6mm 이렇게 뭐 좀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접의 속도가 중요하니, 그 다음에 열이 안 받는 게 중요하니, 와이를 최대한 좀 큰 거를 쓰고 갭을 조금 그 상태에서 조금 그래도 뭐 적게 쓰는 편이에요. 오버헤드를 먼저 용접을 우선 하면서 위에 상부의 갭을 확인합니다. 뭐 관이 대형관이라고 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부에 이렇게 갭을 확인을 하는데, 상부의 갭이 넓다 하면 빠른 속도로 빌드업으로 용접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함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뭐 짱구가 대부분 많이 지고 단차가 많이 지기 때문에 오버헤드에서 먼저 용접을 한 뒤에 상부 갭을 확인한 뒤에 상부 갭이 정상적인 갭의 범주에 들어갔을 때는 상부에서 하진 용접을 통해서 먼저 위에서 용접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줬을 때 갭도 수축될 거를 미리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부터 연결부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열이 분산이 됐고, 그 다음에 배관이 전체적인 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뭐냐면, 오버헤드에서 용접을 한 뒤에 상부가 하진으로 용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버티컬 쪽에서는 피스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데코로 제껴가면서 얼라인을 맞추면서 용접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루트입니다. 이렇게 루트를 용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얼라인도 잡을 수 있고 용접도 백비드도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백컬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러싱을 또 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핫패스나 필패스 뭐 혹은 캡패스 이런 용접들이 중요한데, 이런 데서 후속 용접에서 백에 데미지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시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핫패스나 필패스에서도 후속 용접에서도 백비드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3.2파이 와이를 쓴다거나 혹은 핫패스를 때울 때도 뭐 우리가 필패스 채우듯이 양쪽에 많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니꼬를 속살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공정들이 좀 LNG 용접에서 조금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통은 용접을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뭐 흔히들 용접을 좀 고기량자들 분들이나 혹은 용접을 좀 하신 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해당의 이런 방법들의 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관이 600에서 650A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배관의 두께가 급격히 두꺼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데코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는데 이 데코가 먹히질 않습니다.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키볼트를 이용해서 이 얼라인을 잡으면서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좀 하신 분들은 자키볼트를 용접을 하게 되면 또한 자키볼트 용접해놓고 뒤에 브러쉬 해야 되고 자키볼트의 특징이 자키볼트로 잡는 이 얼라인은 루트를 용접할 때까지는 잘 잡아지지만 자키볼트를 푸는 순간 또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한 마찬가지로 좀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흔히 이렇게 우리가 망치죠.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선주 측에서나 배관의 이제 관리자 측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배관이 직접적으로 표면 데미지가 먹으니까 이 또 망치만큼 또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배관에 용접을 하면서 얼라인이 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열이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망치를 두들기는 효과가 없지만 용접을 하는 중에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튀어나온 부위만 두들겨가지고 망치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망치로 살살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얼라인을 잡으면서 용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당연히 뭐 서스 망치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고 나서도 표가 안 나게 이 브러싱이나 그라인딩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초짜들이 실수하는 게 억지로 망치 두들기다가 배관이 찌그러져가지고 와이퍼 다시 잘라야 되는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망치질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고기량자들은 뭐 망치질도 굉장히 잘하죠. 표가 안 나게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용접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LNG 용접의 특징이 상부 함몰을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야 됩니다. 초보들이 상부 함몰이 많이 생기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위에서 먼저 용접을 하는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비드도 위에서 먼저 하진을 용접하고 아래에서 뭐 상부로 이렇게 용접을 하지만 이제 니꾸나 화이날 이 용접 공정에서도 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밑에서 빌드업으로 위에서 용접을 하는데 백비드도 위에서 먼저 용접을 하고 밑을 용접을 했으면 더 이상 후속 용접에서도 위에서 먼저 용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화진으로 용접을 2시에서 뭐 이렇게 1시까지 용접을 하고 나면 그다음 밑에서 용접을 버티컬 쪽에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화진을 통해서도 용접을 하고 이렇게 용접을 한 뒤에 다시 역순으로 거꾸로 용접을 한 뒤에 또 밑에서 용접을 하고 버티컬 쪽에서 용접을 치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부 함몰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상부 함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접 공정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와이어를 조금 굵은 와이어를 쓰거나 용접 공정을 줄이는 것도 상부 함몰을 줄이는 방법이다. 뭐 제가 브랜드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LNG 현장에서 초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LNG 현장에도 일반 직관만 있는 게 아니고 피팅류가 들어갑니다. 엘보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용접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팅류가 배관이 훨씬 두껍죠. 일반 육상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나 이런 데서는 피팅류를 내경 가공을 통해 가지고 얼라인을 맞춰주는 편이죠. RT가 있는 현장에서는. 근데 LNG에서는 그런 거의 잘 없어요. LNG 현장에서는 그라인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라인딩을 많이 안 해주게 됩니다. 내경 가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단차가 굉장히 많이 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초보들이 실수하는 게 엘보 같은 경우는 일반 배관하고 내경 자체가 외경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초보들이 오버헤드 쪽을 딱 맞춰가지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딱 맞춰가 용접을 하면서 데코지를 통해가지고 얼라인을 딱딱 맞추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상부에 가면 단차가 굉장히 많이 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초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또 망치로 두들기거나 데코로 제껴가지고 억지로 맞추다 보면 배관이 찌그러지거나 함몰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또 파이프를 잘라야 되고 이런 실수들을 뭐 초보라고 하기보다 LNG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LNG 현장 가서 어려워하는 이유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반 이렇게 맞추면서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팅류 또한 전반적으로 얼라인이 조금 지는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반반 나눠서 먹게끔 이렇게 용접을 하셔야 된다. 피스를 통해서든 뭐 데코를 통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초보들 특징이 너무 딱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LNG 현장에는 스케줄이 아주 얇은 배관만 있나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LNG 현장도 사실은 장비가 들어가는 뭐 CMR 룸이라고 해서 뭐 장비 라인이 있죠. 이런 데는 헤비 배관도 많이 들어갑니다. LNG 현장도 헤비 배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은 안 드릴게요. 헤비월 배관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런 헤비월 배관들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우선 내시경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형관이나 이런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용접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LNG는 어차피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고 상부 함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초보 포지션들이 헤비월 등을 좀 많이 때우는 편이죠. 뭐 퍼지도 좀 쉽고 뭐 결론적으로 이런 LNG 현장도 헤비월 배관이 있다. 이렇게 조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현장도 마지막 조인트가 생겨요. 이렇게 퍼지를 하다 보면. 그러면 LNG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 알트나 이런 것들이나 건품질 검사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컬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어째도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지막 포인트가 퍼지가 안 되는 것, 마지막 포인트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 LNG 현장에서도 마지막 조인트가 있어서는 좀 내시경이나 이런 백컬러에 좀 유연하게 좀 대처가 가능하다는 뜻이 컬러에 좀 신경 안 쓰고 때우는 경우도 있다. 꼭 LNG를 해서 100% 컬러만 다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하나오션이죠. 이제 예전으로 치면 대우조선해양인데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일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뭐 LNG 현장에 뭐 CG 라인, 뭐 CL 라인 뭐 이렇게 표기가 된 라인들은 그냥 100% 내시경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LNG 현장은 내시경이 들어가는 게 뭐 필수니까 백컬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함몰이 안 되는 용접 공정, 역순으로 용접하는 용접 공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브러쉬를 통해가지고 한 400A까지는 백을 브러싱 처리를 해가지고 백도 이렇게 항상 컬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도체 현장에 이런 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LNG 현장은 316이 많습니다. 308보다는 316이 많죠. 와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316 와이어가 제조사마다 용접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건 뭐 표현상 뭐 저희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키스웰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가 좀 물러요. 무르다 보니까 같은 와이어라도 누르는 용접이나 이런 용접들이 조금 유연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갭이 좁더라도 좀 누르는 용접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용접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로 LNG 현장에서 많이 쓰는 와이어 중에 하나가 현대계열 용접봉을 또 많이 씁니다. 그럼 현대계열 316 용접봉 자체가 와이어가 표현상 좀 강하다고 표현을 드릴게요. 강하다 보니까 잘 퍼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이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누르는 방식보다도 사실상 갭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붙었을 때 키홀 용접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용접봉의 성질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연한 선택을 조금 하고 용접을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LNG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서 LNG 용접에 대한 방법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